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분갈이한 다육이에게 꼭 해주어야 할 관리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봄비가 지금 많이 오죠. 예, 그래서 봄비 내리는 베란다에 예쁜 다육이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저쪽에 콘솔 정리대 아래쪽에 휘성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 희성이 12년 된 아이죠. 예, 요 희성을 오랫동안 또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눈길을 못 줘서 오늘 보니까 아이들 입장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 물 줘야 되겠다 하면서 요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요 위덕을 보니까 위덕이 어떤 자리에는 움푹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자리는 또 이렇게 힘없이 쑥쑥 핀셋이 들어갈 정도로 헐렁한,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헐렁한 부분은 다시 핀셋으로 쑥쑥 쑤셔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게 해서, 예, 이 복토를 위에 더 첨가해서, 예, 다져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 분갈이 한지요 아이가 한두달 조금 넘었지 싶어요. 예, 그렇게 분갈이 해주고, 한 지금 3차 물주기, 그렇게 한것 같네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갈이 한지한 달이 지났거나 한두달 지났는 그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분갈이하고 또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또 금방 또 그런 현상이 있는 다육이도 있고 한데, 요렇게 분갈이한 다육이들 위주로 이 뿌리 줄기 목대 부근 쪽이나 예 위덕을 잘 보셔서 헐렁한 예 그런 흙이 없는지 아니면은 미리 움푹 파여진 예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주셔서 그 헐렁한 한쪽이면은 더 헐렁하지 않도록 복토를 채워서 다져주시고 예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원인이 분갈이 하면은 이그 뿌리가 또 소멸되는 예 뿌리도 있고 아니면은 또 뿌리가 새로 또 나는 뿌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활동을 하는지라 흙 속에서 뿌리가 움직이느라고 이 다육이가 흙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흙 상태에 따라서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또 제가 또 분갈이 할때 미처 한쪽 부분을 또 흙을 덜 채워 놨다거나 예 그런 경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해당했든지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예고 분갈이 했는 아이라면은 위덕을 잘 살펴보셔서 움푹 들어가는 곳은 또더 채워 주시고 예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위덕을 복토를 조금 더 다져 주셔야 이 아이들이 활착이 더 강하게 예 튼튼하게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 12년 된 희성을 오늘 물주기 하면서 아또 우리 이웃님께 요런 것도 또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은 또 우리 초보자님 또 도움 되겠다 싶어서 예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네요. 예 그래서 분갈이한 다육이들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 잘 관찰하셔서 한쪽이 헐렁하다거나 움푹 파여졌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꼭 복토를 다 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활착하는데 움직임이 흔들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이 아이들이 활착이 훨씬 더잘 되겠죠. 예 그런 관리법을 해 주시면은 훨씬 아이들 분갈이한 다육이 강하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요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고 지금 봄비가 아주 많이 오죠. 예, 그 봄비가 많이 오니까 베란다 다육이가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작년 여름에 아주 죽을 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회복되는 모습도 한번 보고 하니까. 아이들 기다려만 주면은 아주 예쁘게 회복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문스톤도 작년 여름에 아주 죽었다가 입장이 물러서 몇개 떨어지고 예, 요렇게 얼마 전에 물 주었는데 입장이 완전 돌이 되었어요. 예, 요렇게 통통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저쪽에는 또 시모야마 콜로라타 예, 고아이가 제일 입장이
제일 먼저 물러서 그랬던 아이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보니까 아주 예, 입장이 예뻐졌더라고요. 예, 기억나시죠? 예, 시모야마 콜로라타.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빨간 꼭지점을 찍으면서 예뻐졌길래, 아, 이제 봄, 정말 봄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겨울 동안 저희 집 베란다가 햇빛도 많이 들고, 또 환경이 괜찮은지라, 저 아이들이 회복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예뻐 보이는 아이들도 한번 또 보여드리고, 예, 그리고 또 어제, 정리대 요렇게 두고, 요 자리에 또 아이들, 복잡하게 있던 아이들은 요쪽으로 또 옮겨주어서, 예, 요렇게 정리를 해 주었네요. 예, 그리고, 예, 사다리형 선반에는 또 그대로 요렇게, 또 요렇게 해 주었죠.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또 요렇게, 위에 높게 있을 때는 안 보였던 아이들이 요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또물 말라 보이는 아이들이 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이는 아직 괜찮고, 예, 오렌지 몰라도 괜찮고, 예, 그리고 또, 로즈 흑법사도 뭐또 그런대로 아직 괜찮고 한데, 룬데리가 아주 물이 말라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룬데리 오늘 물을 흠뻑 주고, 그 옆쪽에 있는 아이 비안트, 예, 요 아이도 예,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오늘, 일찍부터 비가 이렇게 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말랑거려 보인다는 것은 예, 물이 아주 고팠다는 예, 그런 결과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비 오는 날 아이들 하나하나 잘 관찰해 보시고, 비 오는 날에도 조금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다육이는 이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은 훨씬 더 짱짱하죠. 예, 훨씬 더 짱짱하답니다. 예, 그런데 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말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은 물을 챙겨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요쪽 아이들이 또 눈에 잘 보이는지라 또두 아이를 물을 챙겨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예, 그라노비아도 예, 오늘 물을 주고 예, 자리를 또요 자리에 두었네요. 예, 엘렌 샌디고 요 아이도 예,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어제 물을 주었고 예, 루비 요 아이는 조금, 예, 많이 쪼글거리죠. 예, 쪼글거리기는 하나, 리톱스, 루비 요런 아이들은 더 말렸다가 물을 주니까 훨씬 건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 아이 물줄때 조금 더, 예, 주름이 많이 잡힐 때, 예, 그때 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안 주고, 아래쪽에, 예, 아메치스 요 아이, 웃자란 아이 적심해서 심어준 아이죠. 예, 요 아이 오늘 또 물을 주었답니다. 예, 마룬힐도, 요 아이는 얼마 전에 물준 아이죠. 예, 입장이 짱짱해졌네요. 예, 포토시나, 예, 요 아이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포토시나 물 주고, 예, 월토이는, 예, 아직 괜찮아서 안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요쪽에 아이들도 그냥 다잘 있고, 예, 다잘 있죠. 예. 릴리패드도 예, 잘 있네요. 예. 포르투나, 칸테, 예, 나나우쿠미니, 예, 화리노사, 화리노사, 이틀 전에 제가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제가 가이밤 내준 아이들 있죠. 예, 가이밤 내준 아이들, 이제 상태 보고, 그래도 조금 입장이 말랑거리고, 힘이 없으면 물 한번 챙겨주면 되죠. 예, 가이밥 관리해준 아이, 하리노사, 또 당인, 예, 저렇게 백봉 있는데, 하리노사만 예, 제가 물준지 오래되어서 예,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아주 짱짱하죠. 예, 하리노사, 예, 물을 챙겨주었네요. 예, 핑클루비, 오늘 더 공중습도로 인해서 예뻐 보이죠. 예. 리틀잼, 예, 요 아이는 봄철에 안 옷자락에 키워야 되죠. 예, 요 아이는 봄철에 옷자락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리톱스 영양제 희석했는데 물 먹고 완전 많이 벌어졌죠. 예, 요렇게, 물준지 오래되었고, 한달 이상 되었고, 요렇게 탈피 준비하는 아이들은 물을 한번 주시면은 아이가 힘이 생겨서 탈피가 훨씬 더잘 되죠. 예, 요렇게, 또 탈피 요렇게 중인 아이들 중에
또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은 또이 무른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기를 잘 지키셔서 또물 주기를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저는 요 아이 한달 이상 물 굶긴 아이라 예, 물을 주면은 이 요렇게 더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확 벌어졌네요. 예. 그리고 베이비 핑거 요 아이도 물 주고 입장이 아주 짱짱해졌죠. 예, 짱짱해졌고. 러블리 로즈, 예, 꽃대 꺾어주고, 예, 요 아이 잘 있네요. 잘 적응하고 있고, 예, 데비처라도, 예, 분갈이 해주고, 지금 잘 적응하고 있죠. 예, 데비처라. 소인재금, 예, 잘 있고, 예, 그리고 캉캉 적심했던 아이, 예, 새 뿌리 받아서 잘 자라고 있죠. 예,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요쪽에 부용, 예, 부용 2000원 포트 사서 수용 예쁜 아이 심어주고, 아이 아직 2차 물 주기를 안 했답니다. 예, 아직 입장을 만져보니까 짱짱하고, 예, 아직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부용은 또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아이죠. 예, 그래서 아직 요 아이는 2차 물 주기는 아직 안 했답니다. 예, 괜찮지요. 예, 러블리 로즈 요 아이도 이제 완전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 러블리 로즈가 베란다에서 키우기 항상 예,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두 번 실패하고 예, 요 아이 깍지 있나 잘 살펴서 데리고 온 아이죠. 예, 요렇게 아주 예쁜 장미처럼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데비 오늘 물 줄까 하다가 쳐다보다가 보니까 속 입장은 또 짱짱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자구들 어린 아이들이 입장이 또더 짱짱했어요. 예,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물을 안 챙겨주셔도 괜찮죠. 예, 잘못 또 일찍 주었다가 자구들이 또 너무 웃자라면 또 보기 싫죠. 예, 그래서, 엄마 입장, 예, 큰 입장 만져보고 물 줄까 하면서 드러내었다가, 아이들 입장이 또더 짱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아이, 물안 주고 도로, 예, 또 정리대로 이렇게 두었네요. 예, 요렇게 물 주기를 잘 판단하시면은 아이들 옷자라지 않게 예, 그렇게 기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신데렐라 예, 물 먹고 아주 통통해졌죠. 예, 아주 통통해졌네요. 예, 그리고 레티지아철하죠. 예, 레티지아철라도 오늘 물 줄까 하다가 보니까 오늘 또 공중습도 어제 만져보니까 조금 아이가 또 힘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물 주어야지 하면서 또 쳐다봤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고 예, 공중습도가 좋아서 이 아이들이 짱짱해 보이죠. 예, 요렇게 해서 또물 주기를 또 늦추어졌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짱짱하게 될것 같아요. 예, 아메치스도 예, 물 먹고 지금 완전 똥구리가 되었죠. 예, 지금 만져보면은 아주 완전 돌이랍니다. 아우. 완전 돌이에요. 아, 요 아이가 아주 건강하네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미인 종류는 진짜 진짜 말렸다가 물을 주시면은 요렇게 아주 짱짱하게 통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진짜 웃자랄까봐 물을 많이 말렸거든요. 예, 예쁘네요. 예, 완전 예, 건강한 예, 입장이 완전 돌처럼 예, 그렇게 되었네요. 예, 예쁘네요. 그리고 예 라조야 잘 있고 그리고 요 아이 예어 이꼬지 아가로 키운 아이 요 아이도 지금 입장이 아주 짱짱하네요. 예요 아이도 지금 입장이 짱짱하고 파랑새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물 주고 예 짱짱하죠. 예, 요 아이 짱짱하고 자이언트 킹요 아이도 예 며칠 전에 제가 이틀 전인가 물 굉장히 많이 챙겨 주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요 아이도 예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짱짱하게 예, 잘 있네요. 예, 여기 골드사치처라도 예 물을 주고 아주 예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죠. 예, 요렇게 이 봄철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렇게 입장이 촘촘한 아이들 있죠. 예, 선버스트 철화나 예, 요런 입장이 촘촘한 아이들은 물 주기를 조금 일찍 하시면은 이 깍지가
생기기 전에 예,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예, 골드사치 요 아이랑 선버스트 천하를 제가 유심히 잘 살펴보는데 물줄기를 다른 아이는 아, 요 물줄까 하고 일주일이나 15일 더 넘기지만은 골드사치 천하나 선버스트 천하처럼 입장이 촘촘한 아이들은 물 줄까 할때 그때 바로 주시면은 이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위주로는 물 줄까 할때 그때 바로 주시면 되고 다른 아이들은 물 줄까 하고 한 일주일이나 한 15일 정도 더 있다가 주시면은 베란다에서 더루 자라게 키울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또 아노짜르게 키운다고 물주기를 늦게 하면 깍지가 생기는 아이들만 예 그때 제때제때 물을 일찍 찾아서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퓨베센스도 예물 주었답니다. 예이 꽃대 꺾어준 줄기도 바짝 말랐고 하길래 제가 물을 흠뻑 챙겨주었더니 아우 너무 예쁘죠 퓨베센스. 예 퓨베센스 너무 예쁩니다. 맞죠? 예 퓨베센스 그리고 다른 아이들. 예, 양진도 예, 제가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아, 그리고 용을도 예, 물을 드디어 챙겨 주었답니다. 예, 어제 물을 준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오래된 아이라 영양제 희석해서 예, 흠뻑 챙겨 주었죠. 예, 오늘 아주 짱짱하네요. 예, 요 아이 용을도 물 챙겨 주었고, 예, 물 챙겨 준 아이들이 참 많답니다. 예, 멘도사 요 아이는 아주 좀 색감이 조금 분홍분홍해지죠. 예, 그 이유가 지금 봄철에 요 정리대에 햇빛이 조금 많이 들어온답니다. 예, 그래서 요쪽 정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좀 예뻐지기 시작하죠. 예, 파피스 로즈철화도 요번에 물주기 하고 나서는 입장이 아, 요 아이가 분갈이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입장도 조금 윤기도 나고,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멘도사도 요즘 아주 통통하게, 예, 예쁜 것 같아요. 예, 베라 아긴스가 또물 달라고 얼굴이 조금 작아지면서, 예, 이 꽃대 올리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꽃대가 지금 올라오죠. 예, 그래서 요 아이가 물을 달라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요 아이는 또옷 자르면 안 되니까 한 며칠 있다가 물을 또 한번 챙겨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베라 하긴스. 예, 요렇게 또 다른 아이들도 예, 다 예쁘죠. 예, 벽어연금도 물 챙겨 주어서 오늘 너무 짱짱하죠. 굉장히 짱짱하네요. 아, 그리고 방울복랑 있죠. 요 아이들이 항상 물 줘도 안 짱짱하고 그러더니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런 아이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면은 아이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속입장, 예, 새 자구들도 새 입장도 나오고 예, 아이가 굉장히 많이 통통해졌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방울복랑이나 다른 아이들 물 줘도 안 통통해질 때 분갈이한 아이가 안 통통해지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안 통통해질 때는 물주기를 주기대로 맞춰서 물주기 하시면서 기다리면은 이 봄철에 기운을 받아서 아이들이 이제 통통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 보니까 새 입장도 속 입장도 이렇게 나오면서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졌더라고요. 예, 예뻐졌죠. 요 아이도 예뻐졌고 저쪽에 예, 시래기에, 예, 그 에어컨 시래기에 있는 예, 방울복랑도 통통해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요쪽에 있는 아이들, 당인도 예, 가위밥 내주고 아주 예, 수영이 깔끔해졌죠. 예, 요렇게, 그런 관리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힘을 받아서, 잘 크는 것 같아요. 예, 요쪽에 아이도 괜찮고, 예, 샐러드볼하고 발레리나를 날 잡아서 물 주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했답니다. 예, 그러면은 한 며칠 있다가 또 보고 또 챙겨 주시면 되겠죠. 예, 요 아이들이 샐러드볼은 조금 덜한데 이 발레리나가 오늘 공중 속도가 많은데도 예, 많이 말라 보이죠. 예, 그래서 요 아이 챙겨 주고 예,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아이들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본답니다. 예, 이런 날에도 아이가 아주 힘없어 보이고 예, 그런 아이들은 꼭 물을 챙겨 주어야 되거든요. 예, 다른 아이들 다더 짱짱해 보이죠.
예, 다 짱짱해서 다른 아이는 러브레터도 아주 입장이 짱짱해졌고 예, 창의스피 요 아이도 예, 아주 짱짱해졌죠.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오늘 보니까 샐러드볼이랑 발레리나만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화이트 그린이는 예, 분질을 많이 해서 굉장히 소복해졌죠. 예, 분질을 겨울 동안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그냥 소인제 요 아이도 금이 아니라도 예쁘죠. 아르제도 예, 물 먹고 아주 예, 입장이 커졌죠. 예, 요렇게 봄철에 영양제 희석에서 준 아이들 공통점이 얼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 마리도 요 아이도 얼굴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버스트 철화는 굉장히 풍성해졌죠. 예, 얼굴도 많이 커지고 생얼도 많이 커지고 예, 수연도 오늘 봄비 내리니까 너무 예쁘죠. 예, 수연도 예쁘고 예, 비올라 센스도 예, 아주 예쁘죠. 예, 방울복랑 예, 통통해졌죠. 예, 딱 보니까 그리고 또 예, 중간에 또 속입장이 또 새로 나죠. 예, 이제 방울복랑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겨울 내내 이 노심초사 예, 걱정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이 상태가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물 주기를 또물 주면은 또한달 있다가 또물한번 주면서 예,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은 이 아이들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백봉도 예, 이 가위밥 관리해주고 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예, 헤라도 오늘 너무 예쁘죠. 예, 헤라도 분갈이 해주고 예, 아주 예쁘답니다. 예, 예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비 오는 날 아이들 보면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초코라인도 여름에 죽다 예, 살아나는 아이죠. 예, 요 아이는 여름만 되면 제가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항상 예, 이좀 꼴이 좀 그렇죠. 예, 그래도 또 예쁘답니다. 예, 초코라인 예쁘죠. 그리고 복숭아민 예, 요 아이는 예, 언제 복숭아 빛을 보여줄지 예, 조금 복숭아 빛 조금 더 들어야 예쁘죠. 예, 그래도 우쭐하지 않고 통통하게 예, 짱짱하죠. 예, 까라솔도 예쁘고 예, 매비나금 짱짱하네요. 그리고 당임금도 이제 분갈이하고 이제 조금 입장이 건강한 듯 보여요. 예, 요 아이가 처음에 분갈이 해줄 때 뿌리가 조금 신통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뿌리가 새 뿌리가 나야 되는데 싶던데 조금 입장이 건강해진 듯 같아요. 예, 예쁘죠? 예, 라울도 괜찮고 예,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예, 아직까지 색감이 안 빠지고 예, 예쁘죠? 예, 마리나도 예, 오늘 더 많이 예뻐 보이네요. 예, 도밍고 예, 오늘 다 아이들이 예쁜 것 같아서 예, 예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께서 분갈이한 다육이들 위주로 잘 살펴보셔서 위덱에 푹 꺼졌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이 아주 헐렁헐렁하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뿌리 활착을 하는데 흔들리고 하면은 이 방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갈이한 다육이들 위주로 꼭잘 살피셔서 좀 헐렁한 예, 그런 부분이 없는지 움푹 꺼진 데가 없는지 아니면은 흙 자체가 아래로 예, 많이 내려갔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복토를 더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예, 그렇게 해주셔야 뿌리 활착을 더 단단하게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작은 거라도 혹시 우리 초보자님 도움될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